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 차별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 되게 재밌습니다. 이 문장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주로 가해자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요즘 인종차별이 어디 있어? 흑인들 다 학교 다니잖아. 학교는 원래 다 다니는 건데. 주로 남성들이 요즘 여자들이 무슨 차별을 받아? 요즘 남자가 역차별 당해 막 그러고 막 사장님은 요즘 노동 착취가 어디 있어? 그래서 막 물컵 던지고 막 하는 거야 그래. 자 결국은 이게 어떤 가해자가 이 상황을 결정을 하게 되니까 실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정당한 주장은 말 그대로 불평 불만 투덜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지심처럼 느껴지고 네가 극복하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아주 오랫동안 부유했던 말들이 억울하면 출세해라. 네가 억울하면 노력해서 극복을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사실상 사회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차별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용어죠. 피해자의 경험이라고요. 피해자만이 알 수 있는 어떠한 세상의 압박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가해자가 없더라도 특정한 인종, 특정한 성별, 특정한 어떤 빈부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 어떤 노동자들 이런 분들은 그 안에서 내가 뭔가 불편할 수 있는, 내가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제 이 여러분들은 이 차별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 체벌은 부모의 어느 정도의 권한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예, 여기 들어보시고 좀 들어주시네요. 반대하시는 분 절대로 체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한테 체벌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솔직해지더라고요. 이 체벌은 사랑의 매가 아니다. 사랑의 매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감정적인 거지 체벌은 아니다. 어떤 제재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루 동안 휴대전화 압수야. 너 하루 동안 방에서 나오지 마.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체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 물리적인 접촉에 대해서는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등짝 때리는 건 체벌이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때리죠. 잠깐만 등짝은 등짝. 아니 그게 이제 신체적 접촉이라고 했을 때 사실 어떤 경우에도 다 신체적 접촉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는 어른의 지침을 듣는 순간 약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방에 하루 종일 있기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또 뭐 체벌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그게 뭔가 통제가 안 되거나 이 아이와 대화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발 행동을 계속 이어나갔을 경우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때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때린다는 네, 때린다는 게 그러니까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저는 체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체벌을 한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 어릴 때는 많이 안 혼났던 것 같고요. 제가 머릿속에 어른이 됐다고 착각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혼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면 밖에 맷돌이 정말 큰 게 있었거든요. 맷돌로 때리셨어요? 아니요. 맷돌을 끌어안고 네 옷이 흠뻑 다 젖을 때까지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고 들어와. 맷돌을 안고요? 네. 그러면은 집에 들어오면 이제 온몸이 흠뻑 젖은 걸 체크하시고 자. 근데 그게 뭔가 아버지가 이렇게 잡아주시지 않았으면 잘못된 어른으로 클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올바른 체벌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위주입니다. 체벌을 통해서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체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중심을 못 잡았겠는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표본을 나누어가지고 그런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어른으로 성장을 하는가라고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가
체벌을 당한 쪽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거의 40대 이상은 다 그런 맷돌의 공포와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맷돌보다 더 큰 사례들이 막 등장할 수가 있어요. 야, 맷돌 가지고 뭘 그래. 제가 볼 때는 뭐 연탄 집게 나오고 뭐 난리 날걸요. 고무호수. 고무호수 나왔고요. 저는 이제 그 먼지털이로 이렇게. 아, 총체. 총체라고 그러죠. 총체. 아, 먼지털이 팔꿈치 막을 때 제일 싫어. 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70년대 정도에 태어난 사람까지는 체벌에 더 많이 노출됐을 거예요. 지금 한 30대 중후반부터 40대까지는. 요즘은 이제 막 애가 울기만 해도 체벌을 안 해서 저런 거야 그러고 막 다 체벌로 다 인과관계를 몰아붙여요. 자, 그러면 질문을 역으로 던져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지금 보면 굉장히 뭔가 사람들이 앵그리하죠. 뭐 운전도 막 격하게 하고 막 예의도 없고 막 자기의 권력을 가졌다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이게 우리가 정말로 이 체벌이 사람의 도덕성을 키워준다면 이런 기성세대가 나온다라는 게 너무 넌센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다른 나라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나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 대한민국 너무 좋아, 너희들 왜 그렇게 좋은 나라 됐어, 그러면 우리 다 맞았어. 그런 인간관계로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체벌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뭔가 그렇게 길들여졌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용인되어 왔을 뿐이에요. 우리 김정환 씨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모든 폭력의 현장에서 맞을 짓 했지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맞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누가 때린 거 아니겠느냐. 너가 맞을 짓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정서를 우리 밑에 깔아주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왕따에 관한 이야기죠. 왕따의 핵심이 뭡니까? 집단이 소수를 린치를 가하는 거죠. 그러면 집단이 소수의 린치를 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너가 크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될 수가 있다. 그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교육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모 교육기관에서 왕따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그 왕따 예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가 나를 험담하면 그것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세요. 아하. 그게 그냥 나오고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어떤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육아서 분석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대한민국 육아서를 쫙 펼쳐보면 자녀가 왕따 당하지 않는 법, 그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옷을 좀 이상하게 입으면 친구 관계가 안 좋을 수가 있어. 너가 만약에 뭐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잘못 언어를 사용을 하면 누군가가 너를 싫어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육아서에 나와가지고 사회성을 길러준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성이 좋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을 막 떠올릴 수가 있어요? 사회성이 좋은 분들은 인간관계를 잘하시는 분들, 인격이 좀 좋으신 분들.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다라는 거를 본인이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해내리세요? 저 사람 인간관계 좋다. 이렇게 좀 웃으면서 잘 이렇게 갈등 없이 풀어나가려는 성격? 원만한 성격. 네네. 원만한 성격. 근데 좀 노골적이지만 원래부터 돈 많고 외모 끝장나고 그다음에 지위가 높으면 옆에는 사람들이 다 붙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야, 사회성이 좋다,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원만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사람 옆에 안 붙어요. 친구가 굉장히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성이 과연 없는 사람인가? 그럼 우리가 회사에서 야, 또 높은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세술, 처세술을 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을 자기 옆에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사회성이 좋은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엄마가 학부모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딱 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아이 교육이 좀 잘못 듣고 있다, 가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 왕따 당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은. 그 엄마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아이가 왕따 당할 수 있다 소리를 들으니까 내 아이가 나도 모르게 무슨 뭐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 정보를 무슨 테러리스트한테 팔아넘겼나 뭐 뭐 엄청난 내가 모르는 짓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저는 진짜 모르는 일인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하니까 아니 아이가 쉬는 시간에 책만 봐요.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쉬는 시간에 책만 보는데 쟤네 책만 본다고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너 왜 친구 없어? 그러면 그 아이를 혼내야지. 그게 학교지. 저 아이한테 야 너 그러면 누군가한테 왕따 당한다. 그 말 하는 게 선생님입니까? 라고 말은 못했다고 합니다. 진짜 말은 못했지만 야 이게 우리가 이 왕따를 얼마나 예방법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가 왕따 당할 수가 있으니까 밖에 뛰어놀면 그 교실에 왕따가 사라지느냐? 아니겠죠. 뭔가 또 어떤 약자를 찾아내서 왕따 당할 이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회성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금 왜곡되어서 의미가 전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니까 그럴 때 그 사람하고 적절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사회성인 거예요. 어떤 의미로 따져보면 내가 돈 많고 계급이 높다 하더라도 내가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길거리를 가다가 누가 나 어깨를 부딪혔을 때 저 사람은 나하고 수평적인 위치에서 대할 수 있느냐 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왕따를 당하고 있으면 야 너희들 왜 얘를 왕따를 시켜? 나는 저 사람을 왕따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적절한 인간관계인 거죠. 또 이제 이런 논쟁을 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맞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정의로운 복수 이런 것에 대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절대 악일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나빠가지고 내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차원은 어떠하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딱 가보면 강자가 약자에게만 그걸 행동을 해요. 자 데이트 폭력을 봅시다. 어떤 데이트 폭력에서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남성이 여성에게 구체적인 위해를 가한다고요. 뭐 여성도 화가 나면 막 카톡을 해요. 뭔가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남성이 그 여성을 찾아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 사적 복수가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 사적 복수라는 것은 마치 얼핏 들어보면 정의로운 행동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아주 일반적인 폭력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것을 허용을 했을 때 특정한 약자들은 늘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차별하는 사람으로 길들여질까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뭐 나의 외모, 나의 어떤 소득적 차이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다르게 대우하는 경험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패널 분들께서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90년대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요. 방송사 들어올 때 차량 갖고 이제 많은 그런 통제가 좀 있었었어요. 수입차냐 아니면 국산차냐. 갑자기 국산차를 타고 제가 들어가는데 정문에서 막더라고요. 지금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고. 그래서 차를 돌리는데 제 뒤에는 수입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았죠. 아 자리가 났나 보다. 근데 저는 또 막아요. 저도 반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 그럼 난 여기에 적응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빚을 내서 수입차를 샀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데 격리를 하더라고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어요. 아 정말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각자들 사연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차별이 없나? 막. 인류의 3대 차별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차별을 통해 가지고 차별이라는 정서가 나한테 어떻게 문법화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조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많이 합리화되는 차별이 계층 차별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부 안 해가지고 저 일자리 간 거 지 탓인데 지가 그런 대우받고 사는 거지 그게 뭐 차별인데 왜 차별인데? 계층 차별이라는 건 가장 다르게 정당화되는 어떤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현상을 하나의 이미지로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미지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어떤 상태일 때 어떤 가치라는 것을 단번에 한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상, 어떤 남자가 상태, 데이트를 하는데 10원짜리 하나까지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돈 계산 돈 10원짜리 송금해. 그러면 그거는 그냥 10원짜리까지 송금을 요구하는 사람일 뿐이죠. 그 상태는. 하지만 우리는 뒤에 어떤 가치가 있죠. 아, 뭐 좀 쪼잔하다, 통이 안 크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굉장히 뭔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해서 이해를 하면서 그게 마냥 합리적인 것처럼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이미지가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 돼지는 얼기설기 지푸라기로, 둘째 돼지는 뚝딱뚝딱 나무로, 셋째 돼지는 차곡차곡 벽돌로 단단한 집을 지었답니다. 과연 늑대가 나타났을 때 삼형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늑대가 힘껏 후 하고 불었더니 지푸라기 집과 나무집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셋째 돼지의 벽돌집은 굴뚝볕에 걸린 늑대가 결국에는 도망을 가고, 그 후로 아기 돼지 삼형제는 벽돌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 막내. 막내. 막내 돼지. 저자가 막내였을 것이다 뭐 이런 소문도 있어요. 대충 지었대요, 첫째, 둘째가. 그래서 딱 늑대가 와가지고 이제 바람을 부니까 무너졌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야 이거 반전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냐고요. 뭐 왜 집이 무너져? 어?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막 늑대가 셋째를 찾아갈 때 막 셋째야 도망쳐, 저 늑대는 울트라 늑대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 내가 지금 내가 말하면서도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첫째, 둘째는 뭔가 해피엔딩이 안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막내, 뭔가 열심하고 성실하고 게다가 벽돌집을 지은 이 친구한테는 별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굉장히 큰 두 가지 고정관념이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어린이는 혹은 뭐 청년이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셋째도 뭔가 한땀한땀 벽돌집을 나르는 느낌으로 묘사가 되죠. 이거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집은 대상, 집은 상태, 벽돌로 막 이만한 기둥을 박아놓고 막 옆에 벽돌을 장치를 해놓는 그런 굉장히 견고한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좋은 집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만 가치 판단.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만 틀어서 바라보면 어떤 사회에서는 일부러 볏집으로 집을 짓겠죠. 항상 이동을 해야 되는 유목민족이라면 야 저기 가야 된다 그러는데 집 허무는데 막 3일 4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나무집도 마찬가지죠. 사실 어떠한 지리적 특성을 잇는 곳에서는 수상가옥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수상가옥. 근데 그것은 나쁜 집이 아닌데 뭔가 이 안에서는 뭔가 듬성듬성 대강대강 꼼꼼하지 않게 만든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야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영국에서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민담이지만 1849년에 헨리웨이 필립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글로 남깁니다. 그때 바로 이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가장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장르 코드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성장과 함께 근대 공교육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학교 가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모범적인 어린이 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가 이제 유럽이 전 세계를 다 자기 땅처럼 누리던 시대라는 거죠. 그 정당화를 다 그렇게 했죠. 우리는 저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근대 과학기술이 우수하다. 근데 저 나라를 가보니까 막 볏집 지어놓고 막 집이 엉망진창이야. 게으러서 그런 거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한 우리가 저 나라에 가서 어떤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타당한 거 아니냐라는. 근데 그 책을 읽고 있으면 와 정말 역시 유럽의 그 빨간 벽돌들은 그냥 집의 차이가 아니라 문명의 차이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한국인들한테 너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식의 이야기가 근면한 노동자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가치 판단은 사회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검은색 구두에 흰색 양말을 저렇게 올려 신는 것에 대해서
뭐 요즘은 뭐 어떤 사람은 또 패션이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금기시 되어 왔던 이미지. 패션 테러리스트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패션이 무슨 인류에 해악을 끼친. 그냥 저 자체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계속 젊은 세대 옷을 가지고 시비를 걸죠. 옷을 왜 그렇게 입어? 왜서 옷 그렇게 입어?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반론격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아, 너희 기성세대들 옷 입는 꼬라지들 봐. 그러면서 꼰대 패션, 뭐 와이셔츠 안에 러닝을 비치면 안 된다, 보이면 안 된다, 뭐 이상한 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저런 스타일을 입으면 쟤는 저런 조합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면 괜찮겠지만 실제로는 패션 테러리스트래.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단어가 저 안에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옷을 입으면 내가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옷을 입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사회에서 살다 보면 나는 어떤 이미지에 굉장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인종차별 대놓고 했죠.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1960년대 중반까지 짐크로법이라고 해가지고 인종분리정책. 그러니까 노예를 쓰는 건 불법이지만 저 인종하고 백인과 흑인이 공공기관을 따로 쓰는 것, 학교도 따로 다니고 화장실도 따로 쓰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법이 서기 1200년대가 아니고 196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던 거예요. 나중에 1960년대 중반에 인종분리정책이 폐지가 됩니다. 같이 학교도 다니고 같이 화장실도 써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우리는 한영제. 그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정서가 미국 사회를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지금도 올림픽에서 수영 선수로 국가대표를 뽑을 때 흑인이 발탁이 되면 뉴스에 대서 특필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오랜 역사에서 육상은 흑인 선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수영은 흑인 선수가 잘 없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한 깊은 사연이 있는 거죠. 그 인종분리 정책을 하던 시기에 수영장이 미국에서 막 보급이 되는데 그 수영장을 흑인을 못 쓰게 만든 거예요. 뭐 애 데리고 수영장 데리고 가면 무슨 막 물 더러워진다 그러고 그다음에 막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 물에 이상한 거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다 끝나고 청소 다 시키고 막 그런 일을 시키니까 더러워서 안 가는 거죠. 그냥 아유 그냥 정말 나는 저런 대우 안 받으려는다. 그러면서 이 수영이라는 것 자체가 내게 낯선 어떤 경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자녀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죠. 최근에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조사를 하니까 흑인이 백인보다 익사로 죽을 확률이 3배가 더 높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는 과거의 기원이 지독히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독히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죠. 뭐 여러분들 뉴스에 나와서 조금 익숙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Yes, 어떤 흑인이 스타벅스에 와가지고 주문을 하지 않고 자기 이제 다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체포당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그게 비일비재하게 미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미국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립 학교에서 영어 원어민 강사를 뽑는데 한국에서만 뽑을 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Only white person만 지원하세요. 대놓고 백인만 지원하세요라고 적어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야, 막 취재진이 찾아와가지고 왜 그런 말을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한다는 말이 뭐 흑인이 무서워서 우리 아이가 흑인을 싫어해서 그걸 말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흑인 방송인이 어떤 한 초등학생이 자기 팔을 이렇게 이렇게 핥더니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는 말을 대놓고 했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합리화를 하려고 하죠. 걔들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걔들 아프리카를 봐봐. 그 아프리카는 조금 뭔가 경제 발전이 늦고 막 투자를 해주거든요. 근데도 속도가 잘 안 나요.
그 아프리카 대륙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는 거죠.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경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로 잰 듯한, 자로 잰 듯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나라 국경이 그렇게 생기겠습니까? 이게 네 땅이니 내 땅이니 막 싸우고 끊다 보면, 그다음에 산맥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 국경이라는 건 굉장히 뭔가 울퉁불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아프리카 보고 있으면 마치 자로 잰 듯한. 저 일이 언제 발생을 했냐면 1884년과 1885년 세계 14개 열강들이 베를린에 모여가지고 아프리카 분할 정책을 펼칩니다. 아프리카 쟁탈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데 저 아프리카 내륙의 80%가 자기들 부족이 다 있었다고요. 국가라는 이름만 없을 뿐이지 자기들 룰대로 다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14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이건 네 땅, 이건 너 땅, 너 땅 그렇게 자로 재워버립니다. 그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어제까지 원수였어요. 그래서 원수였으니까 자기들끼리 선을 쳐놓고 살았겠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산 거예요. 야, 쟤들하고 우리는 종교가 달라. 근데 하루아침에 한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어떤 나라는 200개 부족이 하루아침에 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전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내전이 계속 발생하니까 생산적인 어떤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걸 우리가 내버려 두고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한 사진은 밤에 어떤 도시에서 관찰을 해보면 나올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회에서 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사람은 저 광경을 보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 왜 저렇게 도시에 무덤이 많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서울의 지도에서 교회를 검색하면 저렇다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멀겋게 나오고 막 굉장히 많거든요. 저 현상을 우리가 과연 그냥 신앙심에 투철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야, 너 왜 이렇게 신앙심에 투철해? 야, 이거 기도할 게 많잖아. 이걸 우리 가족의 건강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우리 아이 시험부터 해서 기도할 게 많으면, 어떤 사람은 근데 그걸 왜 기도를 해? 그걸 왜 기도로 해결을 하려고 해? 그거는 사회 시스템이 상식적으로 갖춰지면 그 사람들의 고통, 불안이 사라지는 건데, 내가 아파도 큰 돈 안 들 수 있는 의료의 공공성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다시 사회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과연 그러한가? 의료의 공공성이 없죠. 주거의 공공성이 없죠. 교육의 공공성이 없죠. 그러니까 뭔가 절박한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찬밥 대우를 받는 이 사회적 현실에서 출발하는 거죠. 항상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절한 사람들의 어떤 열정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불안정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작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어떤 경우에 차별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화, 뭐 소득, 성별, 뭐 지역 등. 그런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어떤 경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겠죠. 우리 사회가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많고 그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로서 살아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비정규직이 많고 양극화가 심해지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이상한 이미지로 바라봅니다. 가난한 사람을 계속 도와줘야 되는데 다른 이미지로 바라보면서 이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왜 힘드냐? 뭐 저 문장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워킹을 하는데 푸어 하는데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래요. 내가 일을 하면 리치 부자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가난을 모면하려고 주 40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해도 내가 만약에 비정규직이다, 파견직이다, 뭐 용역직이다, 그런 어떤 타이틀이 바뀌어지게 되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계속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먼저 급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나름의 요즘 이제 정부가 많은 힘을 써서 간격이 좁혀지고는 있지만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받는 급여의 70% 이하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게 해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기업 정규직이 100만 원을 벌 때 비정규직은 35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조를 많이 가입을 해야지만 부당한 것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한 12.8% 정도 노조를 가입을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1.9% 정도의 노조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 공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보고 계시는 화장실 안에 무슨 잡다한 생활용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강남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의 경비원 생활 공간이라고 그다음에 병원에 청소 노동자들이 휴식 공간을 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법을 제대로 공부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헌법 제11조에 보면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과연 21세기에 존재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엄청난 딜레마가 발생하게 되죠. 워킹에도 푸어합니다. 어떤 일을 택하면 가난해요. 우리 가난하려고 일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가난하지 않을 몇 가지 직업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평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학점 갖고 와 이게 아니라 만능인이 되어야 됩니다. 만능인. 성격도 좋아야 되고 막 국토 대장정 몇 번 갔다 와야 되고 막 우리가 취업의 어떤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교 가서 그것만 준비해서 늦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경쟁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애가 4학년인데 몇 년 전에 1학년 입학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랬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침에 이제 학교를 데리러 주는데 그 동네 모든 학원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전단지를 들고 태권도 도복 입은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어쨌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전단지를 돌리는데 나를 딱 붙잡더니 아버님 영어는 뭐 시키세요? 최 선생이 좋아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7살, 8살 때 한다는 거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영어요? 영어 안 하는데요? 라고 말을 하니까 어쩌다가요?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구조를 바꿔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야 너 그 일 하다 큰일 난다. 또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상품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풍토를 사회학에서는 자기개발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기개발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여기 약간 좀 모순이 조금 존재를 하는 거죠. 그 풍토를 사회학에서는 자기개발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기개발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여기 약간 좀 모순이 조금 존재를 하는 거죠. 봐요. 어떤 자기개발서는 밤을 새우면서 공모전을 준비를 하는데 그냥 커피만 마시면 화장실 자꾸 갖고 그러니까 커피를 믹스채로 막 씹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커피를 그냥 물에 타서 먹는 나는 뭔가 열정도 없는 사람 같고 전략도 없는 사람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늘구멍을 통과한 사람은 팩트예요. 그 사람이 초인적으로 노력한 것도 팩트예요. 그런데 이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만큼 하지 않아서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그 앞에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얽히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많이 준비를 해도 잘 되지 않는 게 과연 옳은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애가 4학년인데 몇 년 전에 1학년 입학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랬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침에 이제 학교를 데리러 주는데 그 동네 모든 학원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전단지를 들고 태권도 도복 입은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어쨌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전단지를 돌리는데 나를 딱 붙잡더니 아버님
영어는 못 시키세요. 최 선생이 좋아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7살, 8살 때 한다는 거를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영어요? 영어 안 하는데요? 라고 말을 하니까 어쩌다가요?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구조를 바꿔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야, 너 그 일 하다 큰일 난다. 또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상품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풍토를 사회학에서는 자기개발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기개발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여기 약간 좀 모순이 조금 존재를 하는 거죠. 봐요. 어떤 자기개발서는 밤을 새우면서 공모전을 준비를 하는데 그냥 커피만 마시면 화장실 자꾸 갖고 그러니까 커피를 믹스채로 막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커피를 그냥 물에 타서 먹는 나는 뭔가 열정도 없는 사람 같고 전략도 없는 사람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늘구멍을 통과한 사람은 팩트예요. 그 사람이 초인적으로 노력한 것도 팩트예요. 그런데 이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만큼 하지 않아서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코앞에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얽히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많이 준비를 해도 잘 되지 않는 게 과연 옳은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대학이 비판을 좀 했어요. 대학이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 말이야 어? 좀 세상을 좀 비판하고 살아. 그런 식으로 아주 옛날에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대학은 그냥 취업사관학교다 라면서 대학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추억의 멘트들은 대학의 총장님들이 직접 하신 말들입니다. 대학은 지금 양손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했는데 재고가 쌓이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CEO를 키우는 대학 그다음에 학교는 복지기관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총장님 입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신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함의점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신조어로 등록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스펙이란 단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 한글로 스펙이라 검색해 보시면 막 청년들이 막 죽어가는 모습이 나오지만 영어로 이렇게 스펙스페시피케이션 쳐보시면 막 회로도 나오고 뭐 오토바이 사양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2004년도에 국립어학원 신조어가 된다고요. 그때 등장한 게 취업 3종 세트예요. 학벌, 학점, 영어 점수. 이게 필요하다. 그런 말이 나오면서 막 대학도 변해야 된다. 실용적인 학문을 해야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바뀌면 다 행복해진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십몇 년 동안 대학이 변하고 나니까 취업 3종 세트가 취업 9종 세트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맞아요. 대학이 실용적인 학문 가르치고 그거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10년 전보다 10년 후에 대학을 다니는 지금의 청춘들은 야 지금 대학이 변해가지고 나는 선배에 비해서 너무 편하네. 요즘 취업이 잘 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게 옳은 처방전이겠죠. 하지만 옳은 처방전이 아닌 거죠. 이렇게 잘못된 처방을 대학이 내리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1학년 때부터 목숨을 걸고 취업 9종 세트를 갖춰가는 거예요. 그 취업 9종 세트를 갖춰가면서 뭐 이렇게 오찬호 강의 같은 건 잘 안 들을 거예요. 도움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면 야 이게 취업 9종 세트를 아무나 갖출 수가 없어요. 학점 쫓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어학연수 갔다 왔냐 물어보고 무슨 뭐 토익도 뭐 7,800도 아니고 990점만 내라 그러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많은 다른 절반의 청춘들이 그나마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 시험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어른들은 지금 청춘들의 공무원 시험 열풍을 보고 아우 요즘 청춘들이 막 나약해 꿈이 없어 뭐 저렇게 열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아 너무 젊을 때부터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려고 하지 그딴 해석을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되고 싶어하는 수많은 청춘들은 그 개인의 불안 1인분조차 부양하기 힘든 이 사회 현실 속에서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몇 년 전에 너무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서 부모님한테 미안을 하니까 공무원이 됐다고 거짓말하고
1년 동안 막 돈도 보내고 막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결국 자살을 나중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때 기사가 쫙 날리면 막 댓글들이 막 나오겠죠. 그 댓글에서 가장 공감대가 높았던 댓글이 저한테 막 굉장히 큰 울림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사람들이 이 페어플레이 없는 세상에서 패자부활전이 없는 세상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 가지고 저런 노력을 했지만 또 이것이 바늘구멍이 되면서 그 생명을 안타깝게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계속 어떤 워킹에도 푸어한 사람 계속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흔히 말해서 알코올 중독도 될 수가 있고 도박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겉에서 보면 굉장히 뭔가 나약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계속 본인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사회에 길들여져 있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너가 가난한 원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게으르게 사니까 지금 그런 꼴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라고 누가 말을 했을 때 왜 게으른 사람을 도와줘? 왜 저렇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내 세금으로 도와줘? 왜 저 사람들한테 뭘 많은 돈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곤층이 존재하고 빈곤층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그런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많이 하죠. 그 파업이 왜 정당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했던 반응을 저렇게 제가 모았습니다. 날로 정규직이 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무임승차다. 도둑놈심보다. 다 모든 게 경쟁의 결과라고 보는 거잖아요. 쟤들이 비정규직인 거 경쟁의 결과인데 공부 안 해서 비정규직이 되어놓고 왜 정규직 전환을 요구를 하느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옳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국인들이 워낙 경쟁심이 심하니까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경쟁심이 심해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친구가 그 외국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시험을 치는데 선생님이 1등 100점 한 명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 같이 박수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그 외국인 친구가 정말 다 보는 앞에서 1등 이렇게 세워서 박수치게 했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선생이라는 사람이 다들 보는 앞에서 1등을 칭찬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1등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육적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의 세 가지인 기회와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등보다 10등이 더 노력했을 수도 있어요. 엄친아, 1등 하는 것보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10등 한 친구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과정을 보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날 아침에 개똥만 봐봐도 하루 종일 짜증내는 게 사람이라고요. 근데 어떤 가정에서 부모님이 화목하지 않아가지고 막 욕을 먹었고 폭력을 당했던 어떤 아이가 과연 그 시험 현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걸 다 무시하고 어떤 시험을 통해서 얻어내는 결정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뭔가 옳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과가 평등하다가 두 단어가 조합이 되면 내 머리가 복잡해져요. 뭐? 결과가 평등하다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아닌 사람이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게 말이 돼? 어딜 가나 그 얘기만 해요. 결과의 평등이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급여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 평등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인간으로서 존엄한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내가 강의하는 대학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101만 원 받는 급여를 107만 원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700만 원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6만 원 올려달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막 학생들이 막 계산하는 거예요. 뭐 김밥 천국 2천 원, 오뎅 천 원, 뭐 101만 원이면 밥은 먹고 사는데 그 괜찮은 거 아닙니까?
101만 원이면 3인 가족도 먹고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018년도에 오늘날 밤에 이제 눈을 감으면서 잠을 자면서 오늘 새끼 다 먹었어. 씨. 나 진짜 야 너 너무 알고 있어. 나 어제도 새끼 다 먹었다. 내보다 부러운 사람 있어?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내 존엄성이 유지되지 않겠죠. 영화도 안 풀어보고 싶고 책도 읽고 싶고 인간관계 사격 뭐 치킨도 한 마리 시켜서 먹고 싶고 36개월 할부로 내 20년 된 텔레비전을 바꾸는 것이 사치입니까? 10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가족이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는 게 탐욕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가장 그 시대에 어울리는 문화적인 향유를 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일 겁니다. 제가 무슨 뿔이 이렇게 달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인성이 있어야지 시민답게 커야지 말은 해요. 그럼 시민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 한 줄 서기 뭐 휴지 잘 줍기 뭐 이런 거 뒷정리 잘하기 뭐 근데 물론 그것도 시민이겠죠. 근데 진짜 시민의 뜻은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훨씬 무거운 말이라고요.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적 정책에 참여하는 대중과 구별되는 사람. 굉장히 무거운 의미를 실제로는 가지고 있죠. 약자를 바라보고 저 사람이 비정규직이네 저 사람이 다른 인종이네 근데 왜 저렇게 차별받고 있지 무엇이 문제인가 질문을 던져가지고 저 사람이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대단한 무슨 강성 시민활동가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시민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